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글루미한데 약속이 있어서 이제 친구를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메일이나 뭐 메시지 통해 가지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이제 질문 주셔서 사실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질문 받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질문들이 약간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공통적인 질문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컴퓨터 뭐가 좋냐? 컴퓨터 어떤 거 사면 좋냐? 그래서 오늘은 그 컴퓨터 그 건축학과 학생들 혹은 크리에이티브 코딩 하시는 분들이 어떤 컴퓨터를 쓰는 게 좋은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딩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맥북. 저도 맥북으로 코딩을 하고 있고, 저는 회사에서 이제 컴퓨터를 두 대를 가져와서 하나는 서피스북이랑 하나는 맥북으로 하는데, 코딩은 사실 뭐 맥북으로 쓰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뭐 마우스도 따로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아이디도 굉장히 그 윈도우는 에러가 좀 많은 편인데, 맥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 플러그인 같은 거 인스톨할 때도 좀 비교적 좀 쉬운 편이고,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뭐그 플러그인이 인스톨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한 코딩 작업은 다 맥북으로 하고, 어차피 되게 헤비한 그 컴퓨테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맥북을 해도 충분히 뭐 많이 할수 있죠. 뭐 그렇다고 윈도우즈가 나쁜 건 아닌데 뭐 윈도우즈 머신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코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갖고 다니기 편하게 그냥 가방에 넣고 그냥 아무 데서나 펼쳐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은 요즘 컴퓨터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축하시는 분들 혹은 뭐 3D 그래픽스나 게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윈도우즈 머신을 무조건 써야죠. 왜냐면 GPU가 맥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맥북 프로가 좋다 하더라도 윈도우즈 머신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그때는 윈도우즈 머신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머신 선택하는 방법은 사실 뭐 비싸고 좋은 거 사면 좋겠죠. 뭐 특별히 뭐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CPU 막 버켓이 그러니까 뭐 128개 막 이런 것들을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주고 사더라고요. 뭐 렌더링 하고 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뭐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 사실 요즘은 다 이제 모바일로 작업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노트북으로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이랑 비슷하긴 한데 일단 노트북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CPU 아시죠? CPU 많이 보시죠? CPU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렌더링 걸어야 되니까 i7 일단은 인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i7으로 이제 주로 하죠. 그래서 렌더링 걸때 버켓이 8개가 뜨죠. V-Ray 같은 거, 멘탈 레이 이런 거쓸때 버켓이 8개 뜬다는 거는 CPU가 8개 있다는 거죠.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4개가 있고 하이퍼스레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8개로 만들어서 쓰는 건데, 어쨌든 CPU는 사실 i7급만 써도 문제가 없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CPU 같은 경우 2010년도 이후인가? 그때부터는 사실 그 속도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속도의 변화가 별로 없고, 기가헤르츠는 거의 고정된 상태고, 계속 그 CPU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나노미터를 줄여가면서 공정 미사일을 통해서, 공정 미사일을 통해서 그 저전력 CPU를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게뭐 15나노든 10나노든 뭐 7나노든 나노가 떨어질수록 물론 전기 소모가 적으니까 오래 쓸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렌더링 한번 걸어버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30분, 1시간 이내에 배터리 다 닳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에는 i7급 이상 되면 좋고, 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포토샵이나 이런 작업 많이 하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작업할 때뭐 영상 작업하거나 여러 가지 툴을 동시에 띄워놓고 할때 맥스라든지 뭐 라이노
네. 그럴 때 생각해서 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램을 많이 늘리는 게 좋죠. 한 8기가를 미니멈으로 보고 16기가, 32기가 이렇게 늘려놓고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그 정도가 지원이 되는, 16기가 이상이 지원이 되는 노트북을 이제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어쨌든 C드라이브는 이제 SSD로 하고, SSD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하드디스크 말고 최대한 그러니까 액세스가 빠른 그런 하드디스크를 이제 쓰시면 될 거고, 요즘 사실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래픽카드가 중요해요. 그래픽카드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사실 컴퓨터를 고르는 기준은 뭐 거기서 거기인데 이제 GPU를 많이 보거든요. GPU. 네. GPU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머신은 이제 GeForce를 많이 쓰거든요. 그 엔비디아 GeForce. 그래서 이제 뭐 GeForce 930, 960, 뭐 1030, 1060, 그 앞에 있는 10 혹은 9, 이거는 이제 세대를 이야기해요. 제너레이션. 언제 나왔냐. 숫자가 점점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뒤에 있는 번호가 이제 우리가 명시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30, 뭐 10, 뭐 40, 이거는 약간 보급형이고, 그 다음에 50, 60, 이거, 그러니까 50, 60 정도 되면은 이제 중급형, 그 다음에 70, 80, 90, 이렇게 되면 이제 고급형으로 이렇게 모델을 나눠 놨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 저는 계속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데, 다른 거는 포기 못해도 요거는 포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뭐 970, 975, 예, 이 정도. 뒤에가 60대 이상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밍 노트북 찾아보면은 여러분도 GPU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은 다 뭐 75, 80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뒷번호가. 그만큼 이제 그 고급형 GPU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제가 뭐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그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좀 더 이렇게 강화시켜서 뭐 매트릭스 연산을 뭐 강화시키고 블라블라, 전 모르겠어요. 어떤 엔비디아 측 설명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나온 그 RTX라고 있어요. RTX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그래픽 카드가 그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 성능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더더욱이 데스크탑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은 뭐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엔비디아에서 새로 나온 GPU가 있는데 RTX라고 GTX 이제 다음 버전인 거죠. 그래서 RTX가 들어간 그래픽 카드 혹은 뒷번호가 뭐 60, 뭐 70, 그 이상 번호로 떨어지는 그런 GPU를 사라. GPU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GPU 부분은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전 노트북을 14인치, 15인치 이런 노트북 쓰거든요. 그리고 절대 멀티 스크린 안 써요. 왜냐면 거기 한번 적응되면 작업할 때마다 그 스크린을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합이, 그러니까 이 취미는 아주 예전부터, 제가 2010년도 계속 해외 생활할 때부터 그 엑스트라 모니터 준다고 해도 안 썼어요. 왜냐면 거기 한번 적응되면 이제 없으면 좀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한 화면 안에서 이제 다 작업해 버릇했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모니터 큰 거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거기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4, 15인치 사가지고 거기 안에서 다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돼요.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스크린을 띄우죠. 거기서 이제 보면서 상상하면서 이제 작업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서나 이제 쉽게 편하게 바로 몰입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한 15인치 정도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브랜드 노트북들도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돼요. 뭐 램도 바꾸고 CPU도 바꾸고 하드도 바꾸고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점점 안 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성 컴퓨터? 거기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가격도 좀 저렴하고 가성비도 좀 좋은 컴퓨터로 알려져 있어서 한성 컴퓨터를 잘 썼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 컴퓨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한번 서치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그 컴퓨터의 성능은 제가 그 렌더링 쪽,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작업을 한 15년 전에 했는데, 그때도 느렸어요. 1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느렸고, 항상 느려요. 항상.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계속 무거워지고, 예를 들면 영상이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720, 480이니까, 작게 모델링해도 티가 안 나는데, 요즘은 뭐 4K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디테일을 다 모델링해야 되니까 그만큼 무거워지는 건 사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컴퓨터는 항상 느릴 거니까, 항상 느려요. 저도 이렇게 실무하는, 그래픽스 쪽으로 실무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계속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좋죠. 뭐 업그레이드 하면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 차라리 씬이나 그 샘플링 값, 그 렌더링 옵션 값들이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저가 생각해 좀 더 라이트 어프로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업을 하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렌더 팜에 돌려놓고, 그러니까 걸어놓고 이제 써야죠. 로컬 컴퓨터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렌더링을 걸어놓고 잠을 자거나. 저도 요즘 그러거든요. 헤비한 작업하면은 항상 그 렌더링을 눌러놓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돼 있고, 또 낮에 작업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눌러놓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좋은 컴퓨터보다도 요즘은 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 정도만 돼도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렌더링 걸고 3D 하던 것보다 훨씬 스펙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툴이에요, 툴. 이 툴들을 어떤 것들을 내가 그 쓰느냐 보다도, 물론 빠르면 좋죠.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툴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다 해왔고, 거기에 대한 적응하고 트릭이라든지 어떤 그 제안에서 오는 그 기술 습득,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제안에서 오는 그 환경을 내가 극복하면서 내가 느는 실력들, 그런 환경을 내가 극복해서 뭔가 더 공부하고 내 실력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은 막 발에 막 무거운 거 차고 막 운동하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예, 빠르면 좋지만 그 빠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빨라도 거기 맞춰서 샘플 넘버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없으면 그것도 또 느려져요. 계속 느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이제 추천해드리면은, 노트북 체크 닷넷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저는 거기 이제 노트북 살 시즌이 되면 들어가서 이제 보거든요. 벤치마크도 보고 CPU, GPU 어떤 게 좀 괜찮은지, 어떤 게 좀 추천이 되는지, 주로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보죠. 왜냐면 이제 GPU 쪽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벤치마크 부분을 보셔서 어떻게 트렌드가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그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그때 당시 이제 한 대 사가지고 그때 한 30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다가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컴퓨터를 바꾸면서, 노트북도 사실 뭐 싼 거 샀죠.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막 맨날 날세서 막 납품하고 막 이러는데, 한 번은 제가 사촌 동생네 집에 갔어요. 근데 사촌 동생이 쓰는 컴퓨터가 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게임으로 쓰는 컴퓨터가.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나는 이거 갖고 열심히 이렇게 돈 벌고 이러는데 컴퓨터가 내 사촌이 쓰는 게임하는 컴퓨터보다도 잘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얼마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작업하는 그 노하우를 키우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보태면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그 노트북이 고장이 난 적이 한번 있어요. 고장이 한번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PC방에 가가지고 PC방 가서 컴퓨터 한 다섯 대를 쭉 갖다 놓고서 렌더링을 걸고 막 작업을 했죠. 근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딱 보니까 학교 그 주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보더라고요. 아, 새로 나온 게임인가? 그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학기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장비 컴퓨터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그 학생이나 실무자분들에게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비디오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